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맞아요. 사과를 많이 그린 폴 세잔이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배워볼 텐데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예요. 짧게는 고흐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답니다. 작품을 보면서 그림 속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고흐의 그림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흐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이란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그는 살면서 무려 4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어요. 다른 자화상들도 볼까요? 표현한 색깔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죠? 이렇게 같은 자신을 그렸지만 다양하게 표현하니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린 꽃 그림이에요. 푸른 꽃잎과 초록 풀잎들이 정말 잘 어우러지네요. 그는 이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꽃들을 많이 그렸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왼쪽과 오른쪽 꽃의 느낌이 다르네요. 그는 노란색을 매우 좋아했어요. 노란 집에서 살기도 했죠. 그래서 해바라기도 좋아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꽃을 그려보고 고흐처럼 채색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가운데에 원을 그리고 큰 원을 그려주세요. 어차피 지울 거라서 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 원을 그리고 가운데에 줄기를 그릴 거예요. 그다음 꽃잎을 그릴 거예요. 이큰원 안에 꽃잎의 끝이 닿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처럼 표현해 보는 것도 아주 재밌답니다.
그리고 꽃잎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나뭇잎도 표현해 보세요. 꽃잎과 헷갈린다면 나뭇잎 모양은 이렇게 표시해 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주세요. 이제 칠해줄게요. 먼저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연필이랑 섞이면서 지저분한 게 싫다면 이렇게 살살 지워줘서 스케치가 연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이렇게 살짝 지워도 보이죠? 다음 꽃잎의 안쪽 부분은 살짝 그림자가 져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도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안쪽은 살짝 어둡게 표현해 보세요. 밖으로 갈수록 서서히 밝은 느낌이 들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실제 해바라기의 느낌이 나도록 두들겨주면서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명화는 선생님이 그리던 대로 똑같이 따라 그리면 재미가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 작품들을 관찰해 보면서 비슷하게 표현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담아보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